저는 쉽게 벌써 세월이 참 빠르네요. 검찰 총장 징계 의원이도 이제 10일을 밀려 있고 오늘 그런 와중에 소위 검찰 개혁론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정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김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 참 묘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요, 집권 4년 차에 이 정부가 들어서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집권당 얘네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그런 뜻인가? 그런 계획인가? 이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인민은 다 죽어도 괜찮아. 평양 시민만 살으면 돼. 평양 시민만 우리 공산당원이야. 나머지 민초들은 다 그냥 우리가 부려먹는 노예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이들이 자꾸 검찰 개혁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망측한 계획, 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집권당 정부의 생각, 북한 김정은이고 뭐가 들 게 있어요? 같잖아요. 화가 나지요.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론에 대하여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바로 잡아야 하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 이거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하는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이 이렇게 민주당한테 그냥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은 확 박차고 나왔겠습니까? 너네들은 나와의 어떤 생각이 달라. 그리고 너네들은 국민 알기를 무슨 붕어 가지를 알고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국민이 주시는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와보니까 완전히 개파 월월 이런 판이네 얘네들. 그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두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꼭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한 거의 유일한 설명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야당의 의원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작동하기 힘들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책임 행정의 원리에 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김재구도 같은 생각입니다. 금태섭 의원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그렇게 시부렁대는 너네들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니? 라고 말하는 금태섭 의원. 여기서 너네들은 집권 여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입법부 너네들이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왜 공수처가 필요하니? 금태섭 의원도 공수처 웃긴다, 코미디다, 싫다, 않는다 기권했더니 바로 내쫓았잖아요.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 뭐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을 하다못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벌이는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어드바이스 쳐주는 그런 행태. 그래서 지지율이 바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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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요. 어디서는 뭐 37%? 잘한다. 못한다? 54%. 또 오늘은 그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대통령 괜찮다. 39%. 거긴 좀 올라갔더라고. 반대 억수로 많이 나왔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러다가 우리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 소원은 박근혜 대통령 빨리 집에 오셔서 그냥 공판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집권 여당 더듬어 만진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 번쯤 스스로 자기 모습을 되돌아 봐라.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어쨌든 앞뒤가 안 맞고 자기 모순이 극치에다란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 검찰개혁, 찰찰찰찰 검찰개혁 이렇게 지저대는 야당 빼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말 주문처럼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는 이런 야당 의원들이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 같다는 생각만 든다라고 얘기하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자,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금태섭 의원. 정말 분명히 후퇴가 아니라 완전히 망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좌파 세력은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분명하다. 김재구 생각입니다. 이렇게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윤석열 총장과 아주 가깝고 제가 이제 그동안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을 많이 방송을 했는데 이분이 날이 갈수록 정말 윤석열 총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한 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석동현 동부지검장이 한 5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께 방송으로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변호인들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를 한 논거. 우선 변호인들이 정말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석동현 씨. 문재인의 조항은 검사 징계 의원의 의원들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토록 한 내용이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번 첫 번째 법무부 장관.
아니 법무부 차관 그리고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두 명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한 명씩 해서 일곱 명이다. 일곱 명.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들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요구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함으로 징계위원들을 법무부 장관이 뽑아서 구성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자신이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징계 위원장이지만 그 위원위에 나갈 수가 없다. 누가 못 나가? 법무부 장관은. 석동현 동부지검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위에 못 나가는 것과 같은 논리로 징계위원들도 장관의 뜻에 추종할 사람으로 뽑으면 공정성이 결여되기에 법무부 장관이 위원을 뽑게 한 그 규정은 헌법의 적법 절차에 위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 요구한 사례가 전국 후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간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될 일이 없었지요. 이거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생겨버린 사건이죠. 검찰총장을 징계한 다음에 대통령이 해임을 한다. 이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타당한 문제 제기다.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들이 그것을 그 청구한 거 우연 심판 청구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문통이나 문 대통령이나 추 아줌마나 다 꼴 좋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절대 저들 마음대로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 절대 못 할 것 같다. 이것도 이제 법원에 이제 뭐 청구했으니까요. 신청했으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뭐 판사들은 지금 대통령 집권당 눈치 보지 않아요. 검사들이 눈치 안 보고 윤석열 총장이 옳다고 하는데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어느 한편에 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명한 판사님들은 법치 국가에서 법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9일날 추미애 장관 제가 커뮤니티에도 썼어요. 일단 이제 요 시간 끝나고 밥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추미애 장관 9일날 사퇴한다. 분명히 10일날 징계위 열리기 힘들다. 그리고 이미 우리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그 검사 징계법 5항 5조 2항 2호와 3호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의 심판에 맡기고 그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여기서 삼성 끝나면 모든 건 끝난 뒤에 이수만 선배님 노래가 생각이 나네. 어쨌든 오늘 짧게 오늘 그 석동현 지검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바로 SNS에 글을 올렸길래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